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바위 사이에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 보이시나요? 여름의 계곡도 좋지만 가을의 계곡은 더 아름답더라고요. 삼세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죠? 꽤 내려가기가 까다로운 길이었지만 시원한 물을 만져보고 싶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. 너무 차가워요? 진짜 차갑다. 우와, 얼음장이에요, 얼음장. 계절은 가을인데 이 물은, 계곡물은 겨울이에요, 겨울. 이 계곡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물이 이 가을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 주전골의 최고 명물인 용소폭포를 이룹니다. 용소폭포? 흘러가는 주전골의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남설악 최고의 명소가 나타납니다. 지금 보이는 바로 오색 용소폭포입니다. 우와. 이 폭포는 높이가 10m, 용소의 깊이가 7m나 된다고 해요. 저 폭포가 용소폭포입니다. 이 주전골의 대표 선수죠. 폭포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저 폭포보다 저 밑에 폭포물을 받고 있는 용소, 그 용이 승천했다는 그런 용소, 깊이를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깊어요. 사람이 파낸 거나 기계로 파낸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떨어지는 낙수, 저게 몇만 년, 몇십만 년 동안 떨어지면서 이 구덩이를 만든 거예요.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직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아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맑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되찾게 하고 있습니다. 이 장관을 놓칠 수 없어 보는 사람들마다 셔터를 누르고 계셨어요. 여기 계신 노신사분은 무려 몇십 년 전부터 이곳 용소폭포를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. 우와. 내가 여기 한 70년 전서부터 여기 다니던 데인데 이 폭포가 아주 참 좋습니다. 물도 맑고 뭐 웅장하지는 않지만은 그런대로 주변의 경관하고 어우러져서 참 좋은 데입니다.